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터커 칼슨은 일렉트로닉 보팅 머신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된다면 CBDC 개발 절대로 막겠다,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불법 입국자들 문제 너무나 심각한데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남부 국경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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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도 모자라서 32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을 비밀리에 미국으로 비행기로 실어날랐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정했습니다. 왜? 왜 이렇게 했느냐? 남부 국경으로 들어오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로 몰래 실어날랐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부 국경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천만 명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때 세운 이 장벽, 이거 마저 완성을 하지 않아서 뻥 뚫린 구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올렸었죠. 자, 백악관도 인정했다. 30만 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왔다. Crazy라고 썼습니다. This is insane.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얼마나 심각하게 조사를 받습니까? 진짜 거의 조사죠? 입국할 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와, 들어와. 그냥 막 실어 날라주죠. 그런데도 미국인만, 시민권만 투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은 198명 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이라는 건데요. 시민권 있는 사람만 투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기 보세요. 바이든 티셔츠 입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불법 입국자들이에요. 바이든, please let us in. 이렇게 쓴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바이든, please let us in. 미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불법 입국자들이 false identity를 가지고 투표한 거 발견됐습니다. 예전에. 자, 그리고요. former border patrol chief, Aaron Hitecka. 라는 사람이요.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테러리스트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통계를 절대 발표를 못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I was told I could not release any information on increase in the mention of any terrorist. 테러리스트가 불법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 절대로 얘기를 못 하도록 오더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미국 국민들이, 자, 국경에는 아무 문제 없다, 위협이 없다, 이렇게 여기도록 오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범죄자들이나 테러리스트에 대한 것은 절대로 정보를 릴리즈할 수 없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테러 인카운터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리걸들을 태워서 텍사스로 보낸 비행기 뭐 이런 데 대해서도 절대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펜타닐 그 약을 트랙하기 위해서는 1달러도 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마구잡이로 들어오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cover up the disaster,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cover up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illegal immigrant, 이 성범죄를 저지른 illegal immigrant를 추방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15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creepy, 너무 무섭다 이렇게 올렸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납니다. 국경 다시 철저하게 세우고 불법 입국자들, 범죄자들 추방합니다. inflation 내리겠죠. DEI 또 없앤다고 합니다. 이게 리스크인가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이거 올렸습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인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다. 20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국 시민권자만 한다는 거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206명. 그리고 짐 조던 의원이 이거 올렸죠. 이란 해커들이
트럼프 캠페인 해킹해가지고 훔친 정보를 바이든 해리스 캠페인에다가 줬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This is wild 이렇게 올렸어요. 민주당은 국경을 활짝 열어놓고 불법 입국자들을 당신이 살고 있는 시로 보낸다. 그리고 그 불법 입국자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어떤 도시, 어떤 마을도 활짝 열린 국경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뉴욕시 모습 보세요. 그리고 오로라 콜로라도에서 불법 입국자들이 아파트 단지를 다 점거하는 사태가 일어났죠. 그리고 스프링필드, 오하이오. 여기서는 인구가 6만 명인데 2만 명의 불법 입국 하이티 사람들이 들어왔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 초토화된 거죠, 그 마을이. 작은 오하이오 시티 스프링필드가요, 하이티에서 온 사람들로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Punishing America, 미국의 무슨 미국을 망치려고 작정했냐, 벌을 주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어디 가서 으아 깔깔깔깔 너무 막 어우 개기스럽게 웃기면 하지 전혀 정책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바이든 해리스가 하고 있는 게 이들의 정책이기 때문에요. 말안 해도 되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말하면 폄하 떨어지니까 말안 하는 거죠. 그래서 팍스뉴스 보도 보면요. 여기 불법 입국자들로 고통받고 있는 도시들. 알라바마 시티 cannot handle influx of migrants. 불법 입국자들 핸들할 수가 없답니다. 알라바마 도시들이.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불법 입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카멜라 해리스는 free education, free healthcare, free housing 다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치를 떠는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펜실베니아, 역시 마찬가지. 펜실베니아의 찰스로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어마어마한 수의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이티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요. 40만 달러를 이 ELL Teachers and Interpreter 이런 데다가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세금,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불법 입국자들 도와주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에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만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주가 많아요. 불법 입국자들이 해리스에게 투표할 거니까요. 그리고 시카고의 퍼블릭 스쿨 선생들이 어떤 오더를 받았는가 하면 마이그랜트 스튜던트, 이 불법 입국자들이 아이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패스할 수 있는 성적을 주라. 이런 명령을 받았대요. 패스할 수 있도록. 성적도 조작해라 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No town is safe from Kamala's border chaos. 지금 미국 국경은요, 완전 혼란 그 자체입니다. chaos. 그런데 MSNBC에서요, 3월 22일에 여기 보시면 MSNBC는 이 border chaos, 이 트럼프 책임이다. 트럼프 책임이래요. 트럼프 때는 국경을 튼튼하게 쌓았죠. 불법 입국자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활짝 열어놓고 불법 입국자들이 2천만 명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만일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자들이 만일 200만 명 들어온다.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뉴욕포스트 보시면요.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범죄도 굉장히 많이 저지릅니다. 이 범죄자들을 또 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세력들이,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마구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고의적으로 미국을 망가뜨리려는 거 아니냐? 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범죄자들, 테러리스트들 들어오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information release 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그 의회에서 증언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X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hief. 바이든 행정부에서
cover up migrants with terror organization. 테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 테러 오가니제이션과 링크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 통계 다 갖고 있대요. 그런데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너무 끔찍한 미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알리지 않고 있어요.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하이 프라이스 39%, 이미그레이션 32%.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 29%, 어볼션 27%, 흉악범죄 26%입니다. 레이스, 젠더 안 중요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유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ay take decades to fix migrant surge damage. 이렇게 2천만 명씩 들어온 불법 입국자들 문제, 이걸 제대로 돌려놓으려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취임식하고 바로 12시부터 군대 동원해서 불법 입국자들 다 추방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And Sanctuary Cities. Sanctuary Cities는 이 불법 입국자들을 보호하는 도시들이죠. 그런 거 끝낸다는 겁니다. 롱아일랜드 유세에서요. He can win New York. 뉴욕도 이길 수 있다. 지금 바이든 때와는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뉴요커들한테 얘기합니다. What do you have to lose? 이미 이렇게 못 살게 됐는데, 나 찍어라. What do you have to lose? 당신들 잃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